여기다가 처박아놓은 배선을 위 상부로 이동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수셔넣어주면 되고, 이건 뭐 빠질 일 없어. 기울어져 있으니까,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한 15도 각도로 하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뒤집어 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이제 룸밀러 달아드리고, 이게 다마스가 좋은 게 룸밀러 끼면 되게 간지가나 있잖아. 이건 뭐 하이패스가 있길 모르래. 에어컨 나온 거 보면 신기해. 여기서 내려오고, 여기서 내려오면 되는데 여기 일자가 저기서 맞췄고, 일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와도 좋은데 여기 구멍에다 집어넣어주고, 구멍 캡을 과감하게 벗겨버렸어요. 예. 뭐 깨달은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안 깨도 돼. 안 죽어. 자, 이렇게 하고 여기다 넣어드리고, 기존의 그지 클립은 뜯어버리겠다. 이 그지 클립은 과감하게 뜯어버리고, 이거 뭐 하나 하더라도 이런 것도 하나, 이거 하나 달랑 끼더라도 이거 한 시간 동안 걸려요. 대충 안 하지, 일을 꼼꼼하게 하지. 복스바겐이래네, 세상에. 이렇게 하고, 뭐 썬팅이 안 됐으니까 개 좋다. 썬팅이 됐으면 오늘 이 작업 개판되는데. 자, 여기 보는 거 싹 지워버리고, 요거는 이제 뒤에 잘린 차니까 무조건 이 차는, 카고는 반바에 달고, 번호판에 달고, 카고가 아닌 이렇게 배는 무조건 뒷유리에 달아야 돼. 그렇게 안 하면은 운전하기가 매우 잣같다는 거야. 선전이 칼같이 하고 요 안으로 집어넣었지. 원래 이것도 좀 내리고 해야 되는 게, 다 뜯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, 그러면 이제 일이 커지니까 딱 돈만큼만 그냥 묶어주고 이렇게 하세요. 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,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와서 구멍으로 집어넣죠. 구멍. 구멍을 잘 찾아야 돼, 남자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딱 껴서 끝났습니다. 깔끔하게. 접지 부분이 좀 어리버리해. 한 번씩 조여주면 되고. 알려줘. 차종도 알려줘야지. 핸들 하면서 꽉 조여주라고.